자, 근데 여기 아까 근연도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근연도가 높을수록 잘 챙긴다는 거죠. 보살피고.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니. 그런 시도 자체가. 더군다나 이게 설명이 무섭다. 되다니. 설명이 되다니. 네. 위대한 발견 앞에는 언제나 위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를 이제 물어볼 때 대부분 사고를 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왜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걸까? 당연히 부모 자식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그거를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 하고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답이 유전자에 가야지만 유전자에 가지 않고서는 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 근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소름 끼치면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게 여기 냄새가 나는 거죠. 대한 질문이 여기 있었거든요. 현무 씨, 이책안 읽었죠? 부모 자식 간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연도가. 근연도가 1인 상대가 있어요. 뭘까요? 신? 아니, 서로 나하고 똑같아야죠. 다른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쌍둥이? 거. 그게 근연도가 1이에요. 그러면 이 쌍둥이끼리의 우애가 다른 형제 간의 우애보다 과연 가까울까? 가깝고요. 그다음 굉장히 쌍둥이 연구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입양이 돼서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한 30살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측면이 비슷한 거예요. 놀라운 디테일까지도. 반려견의 이름까지 똑같아요. 어머, 어머. 이혼한 여자의 이름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극적이긴 하지만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유전자의 힘을 이제야 느끼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전까지는 아, 교육도 중요하구만. 근데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닮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너무 닮는다는 거죠. 유전자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죠.